루비드레스로 할리우드에 입성한 뒤 홍콩에 갔다 왔고, 홍콩에서 시작된 월드 프리미어 동행 취재. 미국에서 전 배우들이 다 모여요. It was really fun to have around. He had a good, good group of people. He's so sexy. LA 프리미어를 마치고 저는 또 뉴욕에 가서 홍보를 한 번 더 하고요. 뉴욕 토크쇼에서 펼친 댄스 배틀과 영국의 런던 프리미어까지 지난주에 이어 메인 특집 제2탄 뉴욕 런던 점령기 지금 시작합니다. 에리어 프리미어를 마치고 이번엔 뉴욕에 도착한 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욕 팬들이 비를 반겼는데요. 스피드웨이 써요. 홍보 때문에 뉴욕이 안 돼요. 송길동 같아요. 비는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인물 100인에 꼽혀 뉴욕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번에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테니커 2008년 영감의 화제의 인물로 레인이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을 가든 어디를 가든 꼭 제가 가면 특히 비가 와요. 영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머, 감기 걸리셨나 봐요. 아시아 팬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팬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죄송합니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레이스 홍보차 비가 뉴욕에서 들른 곳은 미국의 유명 토크쇼 콜베르 리포트였습니다. 진행자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스티브 콜베르로 한때 방송에서 비를 패러디한 영상 때문에 우리나라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비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해 타임백의 온라인 투표에서 비에게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It can't be.